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 세종, 충남의 지명 유래를 알아볼 건데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약 3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또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탐방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네, 첫 번째로 대전입니다. 한국 최대의 과학기술 도시죠. 대전은 순우리말로 한 밭을 그대로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크고 넓은 밭이라는 의미인데요. 한은 큰 대, 밭은 밭전으로 말이죠. 그래서 대전이 되었습니다. 대전 대덕구입니다. 대덕구는 회덕동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 옛날에는 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덕군이 대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금의 대덕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대덕구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대전의 대, 회덕의 덕을 합쳐서 대덕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입니다. 네, 동쪽에 있어서 동구입니다. 이번엔 대전 서구입니다. 네, 동구와 마찬가지로 서쪽에 있어서 서구입니다. 충남대 카이스트가 있는 유성구입니다. 유성구는 백제의 선비들이 모여 사는 성이라 해서 선비 유, 성, 성자를 써서 유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중구입니다. 네, 중앙에 있어서 중구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이번에는 세종시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신도시죠. 세종시는 2006년 12월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종대왕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입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와서 충청도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군사도시죠. 계룡시입니다. 계룡시는 근처 계룡산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그렇다면 계룡산의 지명 유래를 알아봐야겠죠. 계룡산은 능선이 마치 닭뼈슬을 쓴 용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백제의 유적이 많은 공주입니다. 공주에는 곰나루 전설이라는 전설이 있는데요. 산에 나무하러 온 청년이 암콤에게 붙잡혀서 부부생활을 하다가 이 청년이 인간 세상으로 도망치자 암콤이 자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민담이에요. 네, 그 민담에서 따왔습니다. 곰을 한자로 음차해서 공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거기 뒤에 마을을 뜻하는 주를 넣어서 공주가 되었습니다. 딸기의 본고장 논산입니다. 논산은 과거에 연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풀이하면 늘어선 외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 이름에서 놀매로 바뀌게 되고 이게 한자로 표기되면서 논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충청권 제철의 제1의 도시 당진시입니다. 당진시는 옛날에 중국 당나라와 교역을 하던 항구라고 해서 당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보령 머드축제가 열리는 보령시입니다. 보령시는 옛날부터 자연재해가 적은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유지되다의 보, 편안하다의 령을 따와서 보령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유명하죠. 성지순례지인 태미 읍성이 있는 서산입니다. 서산은 1284년에 정인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충렬왕이 서산이라는 이름의 지역명으로 개칭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서산의 뜻이 상서로운 산이라는 뜻입니다. 온양온천이 있는 아산입니다. 아산에는 어금니 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어금니 아자를 따와서 아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저의 고향 천안입니다. 천안은 고려 태조가 태조산을 올라가서 천안의 경치를 구경했는데요. 그때 이곳에 성을 쌓으면 천하가 편안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천, 편안하다의 안을 따서 천안이 된 것입니다. 인삼의 고장이죠. 금산입니다. 금산은 고려시대 때 김신이라는 사람에 의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아직 가설이긴 합니다만 이 김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금산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백제 유적지가 엄청 많죠. 부여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좀 배우셨다면 아실 겁니다. 여기가 백제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삽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538년에 백제 성왕이 남부여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국명과 지명을 동시에 바꾼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아, 참고로 고대 국가인 부여에서 따온 것도 맞습니다. 한산모시로 유명하죠. 서천입니다. 서천의 지리를 보면요, 금강을 사이에 두고 하천이 펼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서천의 서가 선역서가 아니라 펼쳐질 서입니다. 그래서 강이 펼쳐지다 라는 의미로 서천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었습니다. 사가로 유명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후삼국 시대 때 견원을 배척하고 왕건을 지지한 역사가 있는데요. 이때 태조 왕건이 감동을 받고 태조에게 예절을 지킨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이라는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청양고추로 유명한 청양입니다. 청양은 옛날에 청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당이 많다고 해서 볕 양자를 결합하는데요. 그래서 청무의 청과 벼양의 양자를 합쳐서 청양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태안 지역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태안입니다. 태안은 고려 중립왕 때 지태안 군사로 승격이 됩니다. 사실상 원나라의 승격이 되었는데요. 이게 붙여지면서 지와 군사를 빼고 태안으로만 지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충청남도청에 있는 홍성입니다. 지금의 홍성은 옛날에 홍주와 결성이라는 지역이 합쳐져서 생긴 지역인데요. 눈치채셨겠지만 홍주의 홍과 결성의 성을 합쳐서 홍성이라는 지명이 탄생했습니다. 네, 이때까지 충남 지역을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의외로 자료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또 백제 문화와 관련된 지명도 꽤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충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슬 이것도 끝나가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